그렇다면 그녀의 검은 콩 활용 공식은 무엇일까? 네, 저는 이 검은 콩을 밥이나 반찬으로도 먹지만 이 식초에 발효해서 초콩으로도 먹고요. 또 수시로 마실 수 있게 검은 콩 차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틈틈이 마시던 차 역시 검은 콩으로 만든 차였다는데 제가 진료를 하면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물이나 차를 많이 찾게 돼요. 그런데 이 검은 콩을 차에 넣어서 먹으면 어떨까 하고 해봤더니 굉장히 구수하고 은은해서 이 물을 더 많이 쉽게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매일 먹는 검은 콩 차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면역력과 뱃살 관리를 위한 닥터의 공식. 검은 콩을 차로 만들어 마셔라. 먼저 검은 콩은 깨끗하게 씻어 이물질과 쭉정이를 걸러내고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볶아준다. 검은 콩의 안토시아닌 성분은 볶을 때 더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이 한약적으로도 이렇게 볶는 것을 초한다라고 하는데 검은 콩은 성질이 찬데 이렇게 볶아서 쓰게 되면은 그 찬 성질을 중화시킬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볶아야지 우리가 차로 마셨을 때 그 성분들이 더 잘 우러납니다. 잘 볶아진 검은 콩 한 큰술과 물 두 컵을 15분간 끓여주면 검은 콩차가 완성된다. 이대로 마셔도 좋은데 여기에 한 조각만 넣으면 뱃살 빼는 데 더욱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데요? 네, 바로 생강입니다. 이 생강은 향긋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은 콩의 고소함과 향이 잘 어우러져서 맛이 더 좋아지고요. 또 이 검은 콩은 찬데 생강은 성질이 따뜻해요. 둘이 서로 보완이 되니까 순환을 더 좋게 해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그러니까 면역력이 좋아지고 더불어서 뱃살을 빼는 데도 더욱 효과적입니다. 검은 콩차를 마시기 전 생강을 한 조각 더해주면 면역력 증진과 뱃살 빼기에 더욱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과연 검은 콩차의 맛은 어떨까?